네, 지난주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폭설과 영하권의 강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자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브로콜리는 눈이 녹으면서 곰팡이병이 확산하는가 하면 양배추 역시 생육부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까지 읍면동별로 피해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브로콜리 밭입니다. 며칠간 쌓인 눈이 녹아내리자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꽃봉오리 곳곳에 검은 점이 생기는 일종의 곰팡이병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 한파와 폭설로 이렇게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밭의 경우에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달 초 갑작스레 내린 우박에 최근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거는 전혀 상품성이 없어서 이제 로타리를 쳐야 돼. 하나씩 어쩌다가 하나씩 있는 거 이거 골라서 수확해서는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라서 어차피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 인근 양배추밭도 이번 폭설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지만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한파를 겪으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겁니다. 아쉽죠. 지금 1년 농사 지어 놓은 건데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제 더 커야 될거 이제 한마디로 조기 출 비품을 많이 출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농사비가 안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건 많고. 제주도는 이번 주까지 읍면동별로 농작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농가에는 작물별로 적절한 약재를 살포하는 등 엄피의 회복을 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래도 그 엄피했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작물의 그 영양제 12 등을 갖다가 잘 해주시면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지나갔지만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